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첫 삽을 떴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텍사스주의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한 건데요. 삼성전자의 초격차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투자 증설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악의 시장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우리는 투자를 뭐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 가운데서 미국의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는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네. 상당히 좀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지금 제가 볼 땐 감산에 대한 부분들, 뭐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70억 달러의 지금 투자 규모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한 이후에 1년 만에 지금 이제 테일러시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의 첫 삽을 뜨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 기조를 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D램이든 이제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결국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이클을 타지 않는 그러면서 시장이 더 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올인을 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회장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 지금 일단은 공사는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5개의 건물 공사를 좀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24년 11월 완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향후 이제 2년간의 어떤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생산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스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 뭐 사무 공간까지 합쳐서 뭐 이제 총 이제 18억 달러가 투입되는 상당히 대규모 공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파운드리 쪽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메모리 쪽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종합 반도체 건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조금 호황이 왔을 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캐파를 갖추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간의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네, 그렇죠. 지금 4분기 내년도 지금 상당히 전망이 암울한 상태에서 과연 이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어떻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반론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치킨 게임을 선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최근에 어떤 주가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좀 많은 악재를 지금 다 대부분 주가에 반영을 시켰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 6만 2천 원대를 좀 탈환하는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권 상당히 좀 강력했던 6만 원대 매물권을 뚫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약보합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6만 1천 원대는 좀 지지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네. D램이라든가 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안 좋은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너무 지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4분기 전망 어떠세요? 좋지 않죠, 역시? 일단 좋지 않고요. 일단은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이제 예, 메모리 현물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결국 주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보통 이제 메모리 현물가가 올라오는 시점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반영을 한다고 치면 네. 이미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의 바닥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공급사 쪽에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재고 조정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재고 얼만큼 빨리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재고가 소진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다시 이제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어쨌든 싼 가격에 지금 재고를 처리하는 상황이겠지만 다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격의 협상력을 가지고 지금 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고 조정, 강도 높은 재고의 조정이 결국은 주가의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4분기 상당히 중요한 주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2천 원대 어떤 저점 확인을 했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만 원대 지금 저점을 확인하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이중 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W자 좀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확실히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좀 모멘텀을 좀 제가 볼 때는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